정령계와 엘리오스 간의 연결이 약해지고 있다. 우리는 정령과 긴밀한 관계를 맺은 엘프 종족이야. 이 상황을 알아챈 우리가 그냥 지켜보기만 할 수는 없어. 나는 장로님의 지시로 이 사태의 파악과 해결을 위해 여행을 시작했지. 그렇게 엘소드와 아이샤를 만나 함께 여행하던 어느 날, 나는 내 마력 화살의 위력이 약해졌다는 걸 깨달았어. 계속되는 전투로 실력은 더 늘었고 마력도 문제가 없는데, 이건 내 마음의 문제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어. 내 실수로 친구를 잃었던 과거, 그 상처가 여전히 화살 끝에 남아있는 것 같아. 혹여나 내 실수로 아이들이 다칠까 겁이 나서 나도 모르게 화살에 싣던 마력의 양을 조절했던 거였어. 과거에 얽매여서는 안 돼. 지금 이 아이들을 지키려면 주저하면 안 돼. 알고는 있지만 마음처럼 쉽게 되지 않는걸? 그러다 우연히 스텔라에게 이 고민을 털어놓게 됐는데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이렇게 말하더라? 저 애들도 궁수를 동료로 뒀다면 당연히 알아서 피하겠지. 아직 잘 모른다면 배울 기회를 줘야 할 거고, 라고 말이야. 의외의 대답이었어. 그래, 내가 너희를 믿는 만큼 너희도 날 믿어주고 있을 텐데. 이제 망설임은 거치고 화살 끝에 마력은 더욱 선명해졌어. 지금이라면 어떤 표적이든 꿰뚫을 수 있을 것 같아. 여행을 거듭하며 도착한 천공섬 알테라. 이곳은 특히나 정령의 수가 적어. 그 때문일까? 마력을 회복하는 것보다 소모하는 속도가 더 빨라지면서 마력 부족 현상을 겪기 시작했지. 한정된 마력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수련을 계속하고, 적의 움직임 그리고 약점을 빠르게 포착해서 마력의 낭비를 줄이려 했지만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 계속 제자리 걸음만 하는 것 같았어. 상황은 페이타의 마족 침공으로 더욱 악화됐지. 페이타를 뒤덮은 강력한 마귀의 의식이 혼탁해지는 걸 느꼈지만 동료들을 위해서라도 여기서 무릎 꿇을 순 없어. 침착하게 생각해보자. 정령이 없더라도 자연의 본질은 변하지 않아. 지금 내게 필요한 건 정령의 도움이 아니라 직접 자연의 마력을 읽어내는 능력을 기르는 것. 그래, 자연 그 자체에 집중해서 마력을 모으는 거야. 내 화살로부터 도망칠 수는 없을 거야. 마침내 거대 엘이 복원되었고 정령계와 엘리오스 간의 연결은 회복됐어. 엘프 마을에서 정령계의 선물인 정령석까지 보내왔고, 여행의 목적은 달성한 거나 다름없는데 왠지 마음이 편치 않았지. 정령계와의 연결의 회복은 장로님께 부여받은 임무. 난 나만의 목표가 필요해. 내가 원하는 건 어릴 적부터 마을을 벗어나 세계 곳곳을 여행하고 싶다는 꿈이 있었어. 과거, 소중한 친구를 떠나보낸 뒤로 줄곧 외면했던 것 같아. 나한테는 그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말이야. 하지만 이제 엘프 마을로 돌아가기엔 지금까지 여행을 함께해온 동료들이 무엇보다 소중해. 내가 받은 임무는 끝났지만 동료들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 때로는 이끌고 때로는 바로잡아주고 앞으로의 여정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내 역할일 거야. 그래, 엘 수색대로서 말이야. 소중한 동료들과 함께 이 길의 끝까지 가고 싶어.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모두와 함께하는 미래. 자, 인도해드리죠. 모두와 함께하는 찬란한 미래로.